무쇼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 되겠습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밴디보 음악 검색해보면 좋은 음악들이 진짜 많아요. 히트친 음악들도 많고 진짜 대단한 듀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끌리는 밴디보의 예전 음악 하나 좀 들어보려고 리액션 비디오를 촬영하려고 합니다. 제목이 IR9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? 예, 피처링의 설치마라는 여자 가수분이 참여를 한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. 이거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좀 어렵긴 하지만 사랑 얘기 같아요. 예전에는 예전과 달리 성공한 제 자신의 모습을 자랑을 하면서 그녀의 마음을 얻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,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이유, 비트가 굉장히 호쾌하고 좋아요. 시원시원하고. 그리고 이 듀오가 되게 이 비트에서 랩을 잘 어울리게 한다고 생각해요. 난 개인적으로 그냥 플로우만 들었을 때는 그렇게 느꼈어요. Anyway, 밴디보의 IR9라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더 해볼게요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약간 그루브도 있고 재즈하니까 듣기가 너무 좋더라고. 그리고 여기 두 사람이 입은 그 토미 힐피거 자켓 있잖아요. 나는 이게 되게 여기서 멋있게 나온 것 같아. 약간 뭐라 그럴, 에이셉맛 뮤직비디오 마냥 좀 그런 느낌이랄까? 패션도 마음에 들어요. AJ1 브레드에다가 토미 힐피거 자켓이. 약간 이런 캐치한 이런 가사도 되게 좋더라고. 에이 에이. 우. 와, 이분 목소리 뭐야? 와, 너무 좋더라고. 저는 좀 훅 파트를 듣고 진짜 놀랐어요. 되게 맑고 그냥 목소리가 아름다운 것 같아. 이분도 머라이어 캐리처럼 돌고래 소리 낼 것 같아. 뭔가 경찰복을 입었는데 되게 멋있어 보인다. 그냥 저는 밴디보 음악들 중에 좀 이렇게 뭔가 자유분방함 느낌? 스트릿 바이브 보여주는 느낌? 이런 느낌들이 되게 잘 어울리는 듀오인 것 같아요. 저는 이럴 때 좀 밴디보 음악들이 매력을 느껴. 그리고 비트랑 맞게 랩 자체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면서도 그루비하게 가잖아요. 제가 워낙 뭐 뉴욕 힙합을 좋아한 것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에 잘 맞는 트랙이라고 해야 될까? 그 생각이 들어요. 나 이 파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와. 그냥 목소리가 하늘 위에서 들리는 것 같아. 와. 그냥 저렇게 맑은 목소리로 싱잉 랩 하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아,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관련된 그런 영상인가 봐. 잘 봤습니다. 재즈하고 좀 호쾌한 느낌이 마음에 들어서
오늘 이 곡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. 저는 뭐 밴디보 음악도 좋아하는데 여기 피처링으로 참여한 썰치마라는 이 보컬리스트 분이 너무 궁금해요. 목소리에서 그 머라이어 캐리의 그 돌고래 고음이라고 해야 되나? 돌고래 가성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도 좀 신기한데 그 목소리를 가지고 막 싱잉 랩을 이렇게 하니까 와 이분 뭐지?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. 오히려 비트 자체가 재즈하니까 뭔가 진한 목소리를 가진 보컬이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. 진짜 맑은 목소리인데도 재즈한 느낌이 나니까. 비디오가 이렇게 울란바토르의 어떤 나이트 뷰를 보여주잖아요. 되게 멋있어. 야경이 되게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아. 서울은 야경을 매일 뭐 지나갈 때 보니까 질리거든요. 확실히 이렇게 서울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야경, 도시의 야경을 보는 것도 뭔가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